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미니 가스레인지를 하나 소개해드릴 거예요. 뻥이고요. 가스레인지 모양의 CPU 쿨러를 하나 소개할 거예요. 기존에 UFO 모양의 그런 쿨러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스레인지를 닮은 요 쿨러, 바로 RSI의 X120T 익스트림입니다. 아, 그리고 이 쿨러의 성능을 비교해보려면 비교할 만한 그런 제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AMD의 기본 쿨러 대장 레이스 프리즘을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X120T는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위에서 보면 그냥 뭐 플라워형 쿨러네 라고 하겠지만 이 X120T는 플라워형 쿨러가 아닙니다. 타워형 쿨러를 90도 꺾어서 D자로 만든 제품이죠. 쿨러 모양도 RSI에서 미는 X형 LED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히트파이프도 6개라서 성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레이스 프리즘은 많이들 아시죠? 기본 쿨러 주제에 LED 종류가 3개나 되고 전용 프로그램으로 색상이나 모드 조절까지 된다고 엄청 좋아했죠. 히트파이프는 4개로 그냥 적절한 개수입니다. 물론 비행기 활주로 에서 있는 듯한 미친 소음은 커버 불가능해요. 테스트는 저희가 항상 하던 대로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냐? 9700KF로 오버한 걸로 테스트를 하면 온도가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3700X로다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는 프라임의 첫 번째 옵션으로 10분 갈구는 걸로 했어요. 기타 보드나 소프트웨어 버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당연히 자동 팬속과 고정 팬속 둘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3700 순정 자동 팬속 테스트 자료예요. 레이스 프리즘이 2663rpm에서 평균 온도 67.7도를, 가스레인지는 1893rpm에서 68.6도씨를 기록했는데요. 온도 차이는 1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RPM이 무려 800이나 차이가 납니다. RPM당 온도를 계산해보니까 X120은 1RPM당 0.0362도를 처리가 가능했고요. 레이스 프리즘은 0.0254도를 기록했습니다. RPM당 처리 가능한 온도가 높아야 같은 RPM에서 온도를 더 잘 잡겠죠. 이 가스레인지 쿨러가 이론상으로는 온도를 더 잘 잡긴 했네요. 그렇다면 고정 팬속 상태에서는 어땠을까요? 가스레인지는 평균 온도 69.4도, 프리즘은 64.7도를 기록하면서 거의 5도에 가까운 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온도에서 3도 이상 밀리는 것은 쿨러로서 패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RPM당 온도를 따져보면 이 가스레인지가 수치상 우위인 건 맞는데 실사용에서 얘한테 밀리는 거는 커버를 쳐줄 수가 없어요. 에이씨, 갖다 버릴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 프리즘 쿨러가 무조건 좋은 걸까요? RPM이 무려 1000이나 높습니다. 1000이나 높으면 온도 차이가 좀 놔줘야죠. 거기다 소음은 가스레인지보다 6dB 가까이 높습니다. 6dB이면 직전에 자동 팬속 테스트 때보다도 2dB이나 더 벌어진 수치라서 RPM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수치긴 하지만 원래 시끄럽던 놈이 촐락이 시끄러워진 거라서 곱게 봐줄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RSI는 힘 좀 내야 되겠어요. 지난번 H360 때도 그렇고 이번 공랭도 그렇고 뭐 하나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봐.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본 쿨러한테 밀리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RSI 아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기본 쿨러한테 밀리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RSI 보고 있나? 잘 좀 만들어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